자, 방금 동영상 녹화 버튼 정지 버튼 눌러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올리게 될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문의 뜻까지 정확하게 잘 가져온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수거를 가져올 때다. 수거는 수거를 가져올 때가 제일 황당했었나 그랬지? 자, 쉽다고. 자, 어쨌든. 자, 수거. 그러니까 단어에 딸린 수거를 얘기하는 거야. 수거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에 딸린 수거. 그걸 얘기하는 거다. 수거에 딸린 수거도 있어. 자, 수거. S 수거. 단어 및 수거에 딸린 수거. 그렇지? 정확하게 단어 및 수거에 딸린 수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S자 빼고 요 끝에서 자 그러면은 단어나 수거에 딸린 수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디다 넣을 거야? 이거를 정하는 게 상당히 기존 버전에서 상당히 갈등을 때렸던 부분이지, 그지?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컬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인다면 계속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수거는 예문이랑 같다고 보는 거야. 수거는 예문이랑 같다고 보고 수거의 뜻을 여기다가 예문의 뜻에다 적어주는 거야. 요것들 그대로 임계, 승계를 받고 다만 여기에 있는 뜻은 없어야지. 그지? 여기는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 여기에 수거에 딸린 수거 이거를 지워.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컨트롤 X. 다만 처리만 여기서 해준다. 보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를 복사. Else if. 컨트롤 C, 컨트롤 V. 그지? 자, 얘는 이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예문의 뜻이 아니라 이게 예문이야. 예문이라고 할 거야. 예문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바른 용법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예문에다가 우리는 기록을 할 거다. 근데 이게 결국엔 예문의 뜻에 가서 하겠지. 그러니까 단어 및 수거에 딸린 수거의 뜻에 가서 이거를 완성을 할 거야. 근데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넣을 거고. 자, 얘는 예문은 수거인데, 자, 수거는 쭉 내려가 보면 수거 및 동사구 다음에 나온다. 자, 컨트롤 F 동사구. 임상적 연구 여기들 같은데 유학길을 오르다 음악을 공부하다 자 보면 수거는 자긴 거를 택하는 게 좋은데 이거 지금 내가 볼때 이거 이상한 거야 이거 말고 이거를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Ctrl-C, Ctrl-F-V, 엔터 Study Japanese Study Japanese가 Study Medicine 자 수거가 여기지 요거가 후보군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후보군이야 요것도 후보군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F3
0인 거. 자, 그 다음에 자, 스터디 말고 이러면 이거를 예문에다가 넣어둘 거야. 예문의 뜻. 이거는 나중에. 자, 일단 한번 해봐. 잠깐만. 일리스테이스를 이건 봐. 저 빼야 돼. 이거는 아니야. FO. 스터디. 자, 수고. 무슨 이 안지 보지? 잘못 나오는 거고. 자, 이쪽으로 쭉 가보면 수고의 예문에. 아, 여기서도 이게 잘못 나오네. 그지? 아까랑 비슷한 현상이야. 지금 보면 FNT K10 하나로 다될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자, 통밥으로 때려 맞춰보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거 같냐면 리스트 E4가 들어가야 될거 아마. 10 들어가고 E4가 들어가야 될 거야. 이번엔 될것 같아. 됐으면 좋겠다. 가보면 자 자, 여기 보면은 E4가 있는데 리스트 E4 컨트롤 V 리스트 E4 임상적 연구 리스트 E4 FNTK 05 이거를 그냥 저만 F3 그냥 저기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예문에 오케이 들어가네. 그지? 쭉 들어가네. 자, 들어가는데 study the history 역사학 그게 마지막이야? 수고해. 역사 그러네 맞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bounding 해서 얘도 이렇게 나오네 그지? 자 abounding 자 텐트 놔두고 여기 보면 단어 수거 잠깐 다안 나온 것 같은데 어바운드 입니다 스트림스
아, 이걸 눌러야지. 응. 자, 일로 들어왔어. 아, 맞네. 스타게 맞다. 어바운딩 미드. 응, 맞네. 제대로 가져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텐드 투. 저게 텐드 투였나? 아, 텐드 투. 텐드 투. 무모하는 경향이 있다. 예문은 없었어, 사실은. 그리고 수고가 이렇게 있는 거지. Tend to become emotional. 감정적이 쉽다. Tend to, 잠깐. Tend to. Tend to do는 없네. Tend to do가 왜 없어? 얘는 왜 없지? 그지? 없는 거 맞지? Tend to do. 그 위에 텐드 투가 있는데, 그지? 아, 여기 보니까 FNT201 퍼스트.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 E4 있고 FNT201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FNT0. 자, 여기에서 나와. 아까 이게 안 됐었는데, 이게 두 개래 가지고 그런가? 이게 0이고 이게 중간에 있어야 돼. 잘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실패했던 거, 텐드 투에서 텐드 투두, 그걸 못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텐드 투를 해봐야 돼. 텐드 투. 자, 여기서 텐드 투두 나오네. 나왔지, 그지? 오케이, 어바운딩. 무엇이 많다, 아주 많다. 여기서 Abound with 맞지? 자, 그 다음 텐트 했고, 아까 Careful. 더 데이 Care for Children.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 이 뜻은 저기 해야 된다 그랬어, 아까. 없어야 된다 그랬어, 그지? 수고일 땐. 그 다음, 수고일 때는
예문에다 넣는다 그랬어. 그지? 단어 및 수거의 뜻. 얘가 품사가 수거를 해야 돼. 일단 수거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거의 뜻은 예문의 뜻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수거를 올바른 용법에 넣는 게 더 나은가? 수거를 올바른 용법이라고 그러지 말고 용법이라고 하면 어때? 관용어고. 그지? 그게 더 말이 된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자, 여기 예문의 뜻 이거 하지 말고 올바른 용법에다 넣자. 얘를. 그지? 그리고 뜻에다가 예문의 아니 뭐 수거의 뜻을 넣어버리죠. 그리고 수거의 예문을 여기 예문에다 넣을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확장성이 더 넓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지? 그리고 그렇지. 그게 더 낫지. 그리고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수거의 뜻 알아낸 데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넣는 게 아니야. 얘도 넣는 게 아니야. 자, F. 이게 더 부드럽다. 이게 더 부드러워. 자, 보면 저게 더 부드러울진 엑셀에서 봐야지 잘 구분이 될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올바른 용법 여기지. 여기 보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지? 우리가 about in 찾으면 about in with something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study 찾으면 study라는 올바른 용법 중에 요렇게 쓰는 게 흔하다, 요렇게 쓰는 게 올바르다라고 추천을 하는 거지. A nude study 이러면 이제 여기 뜻에 수거에 누드 숫자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아, 이게 더 낫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번엔 이제 잠깐만 다른 단어 kind. 자, kind. Ctrl V. 자, 얘는 kind는 수거가 없나 보네. 그지? 확인. 형용사 수거 여기 있는데, 그지?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온 거야. 그지? 자, 왜 안 나왔을까? kind. 자, 수거구에 보면 지불이 금전적인지 않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영어 여기가 안 나온 거. 인카인드 여긴데 여기가 안 나온 거야 지금. 쉽다고. 자, 의외로 이게 골 때려 되기도 많어. 조심해야 돼. 여기서 꼬꾸라지면 안 돼. 201 FNT 201. 자, 이거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A 리스트 A4. 이란 리스트 A4가 또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AND, 그 다음에 여기가 OR가 있어야 돼. 이거가 있거나 혹은 A4가 있거나 요렇게. 카인드 저거를 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아빠도
자, 된 것 같고, kind. 그러면 여기 수거가 나오네. 그지? 자, 맨 마지막이 something kind. 맨 마지막이 something of the kind. 종류란 뜻이지, 저기에선. 그지? 자, of kind 보면 이게 또 뜻이 두 개가 있네. 저거 처리가 제대로 될까? of kind. 꼭 실험을 봐야 되겠네. 자, 엄청 복잡한 단어 한번 해보자. 인? 그지? 전설의 인이다, 전설의 인. 자, 인. 마지막 수고가 The ins and out. In and out. 저기잖아. 음식점 이름 아닌가 저거? In and out. 오케이. 제대로 되네. 잘 돼.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를 3000개에서 8000개로 돌려봐야 돼. 에라가 당연히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해보면 또 다 튀어나와. 별별 게 다 튀어나와. And. And 한번 해보자, And. 잠깐. 발음도 없애야 되겠구나, 이게. 그지? 이때 발음도 없애야 돼. 가면서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수거가 수준이 있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온앤온 이건 엄청 중요한 거지, 그지? 계속해서. 자, 근데 저기에는 수준이 없었는데 온앤온을 찾아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중3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 정보는 맞지가 않다는 얘기야. 앤드가 고2 수준 단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앤드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 정말이네? 저거 믿을만한 거야 저거. 어쨌든 사전 들어오네 잘. 그지? 자, 발음 기호는 빼야 되는 게 확실한 거야. 발음 기호는 빼야 되는 게 확실하다. 자, 일단 발음 기호 빼고 품산 넣는 게 맞고 중요도 발음 기호. 그지? 이 올바른 용법에 수거를 쓴다. 난이도. 난이도도 사실 이거는 아빠가 옛날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수거 딸 단어나 수거에 딸린 수거는 수거를 따로 그냥 아예 찾아버릴 거야. 재기호출로 해서. 왜냐면 이런 정보들이 없거든. 그 딸린 정보로서 나올 때. 근데 그거 다음 버전에. 자, 더 이상 확장은 그만. 우린 충분히 150편 정도를 만들면서 거의 네이버 사전의 구조를 외울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 일단은 완성품을 한번 내야 돼. 너무 많이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거를 가져왔고, 그지? 수거를 가져왔고 이제 뜻을 찾아야지. 뜻을. 아,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에스품사는 수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추가하는 게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만 얘는 떨렁 넣어준다. 여기서 수거. 이게 사실은 수거야, 수거.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수거의 뜻이고. 자, 이것이 품사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 아, 뭐,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 뭐지? 뜻. 단어 및 수거의 뜻. 요거를 넣어주면 돼. 요걸 넣어주면 돼. 그지? 중요도, 난이도. 전 나중에 하기로 했고. 정답 후보군. 오케이. 오케이. 자, 예문. 예문의 뜻. 이건 아직 안 넣었어. 예문, 예문의 뜻.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찾아 넣어야 되는지 고르자. 자, 예문의 뜻. 여기, 아니, 수호의 뜻. 여기 보면 지불이 아닌 현물로. 자, 이게 민백. 이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 아, 이게 더 낫겠다. 요게 더 낫겠어. 이걸로 하면 안 돼. 이걸로 하면 다른 게 나올 때가 있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0일 때 0. 동일한 것으로. 저기 왜 번호가 붙어 있니? 1번, 2번 있는 거야, 지금 저게. 카인드가 1번 뜻, 2번 뜻 있는 거야. 동일한 것으로. 잠깐만. FNT22. 이거가 현물로. 이게 없네. 아, 있네. 그지? 지불이 현물로. 요뜻 가져오고. 근데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이것도 숫자 있고. 여기 일자가 빠진 거야. 동일한 것으로. 이걸로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자, 근데 계속해봐. F3. 없지? 같은, 비슷한. 민 백그라운드. 이걸로 해야 되겠어? 민 백그라운드. 금제 아닌 현물로. 이건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동일한 것으로. 0이 아니고. 아무 같은 비슷한. 약간 어느 정도. 자, 여기서 이거라고 일단 내봐. 자, 이게 0이야.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그지? 이게 분사 수거, 수거의 뜻, 단어 수거의 뜻. 발음 기호 빼고, 올바른 용법 넣고. 발음기호 빼라 그랬었는데. 그지?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수거가 안 나오네. 스터디에. 왜? 올바른 용법. 이거를 알으려면 스터디를 봐야 돼. 뭔가가 기묘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거야.
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습상 누드와 여기거든. F and KC.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네. 자, F and KCB 키포인트 아니야? 그랬던 것 같은데. KC. 리스트 A3 FNDK10 여길로 왜 안 빠졌지? 여길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을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FNDK10에 리스트 A3가 있잖아. 여기로 왜 안 빠지지? 얘가 오류가 났었을 것 같은데. 스터디의 수거. 아까는 이게 잘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 이게 어디야? 아, 헷갈리지 마.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는 여기. 저 위로 올라가지 마. 위로 올라가지 마.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안 나오지.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K10, K10 A3. 지금 여기로 빠질까봐 난 걱정인데. 이게 지금 구조가 너무 비슷해. 저게 이거 지금 빠질 것 같은데. 저쪽으로 저거 어떻게 구분을 해내지?
F한테 K10이 0이 아닐 때가 있네. 수고의 뜻을 찾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 우리는. 자, 이거를 해보자. 이거를 그대로 써봐. 그래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네. 자, 여기로는 들어가는지 확인. 수거가 들어가는지 보겠다는 얘기지. 들어가. S 올바른 용법 쉽대포. S 올바른 용법. 그래서 S 올바른 용법. 발음 끼워 여기에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뜻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안 들어오지 이게? 자 보면 authentication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자 컨트롤 V 엔터 항문이다. 잠깐만 이게 수고야? 효율성이 막 떨어지네 지금. 백억 붕이 아니라 졸린데 지금. 자 습장 누드화 이게 저기 뭐야 예문이잖아 예문. 그러니까 안 되지. 스터디 오브 누드 스터디 여기가 수고야? 사르트르 성당 아니야 더 내려가야 돼. 예문이야 예문. 그러니까 이게 수고랑 예문이랑 비슷한 게 되게도 많다니까. 수고를 그러니까 뜻은 여기 있네.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막 헤매고 있었어. 이거야, 이거. 작동 잘하는지 확인. 히스토리 오케이 유래를 더듬다 오케이 끝. 자 근데 다른 단어는 또 구조가 틀릴 거야. 이게 끝났다고 할 수도 없고. 중요도 없고 괜찮아. 여기에서 뜻이 숱하게 많다. 수거. 오케이. 이제 좀 되네. 자, ask out. 차를 마시자고 불러내다. 그지? 맞지? 자, 그 다음. Careful.
수거 잘 나오네. 그다음 텐드 투 오케이 기가 막히네. 악 AAAKK 악 그지? 뭐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어. AAK였나? 아 AAK였구나. 잘 가져오는데? 자 이제 이게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벌크 테스트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여태까지 베타 버전 만들고 저쪽 할 때 맨 처음에는 벌크 테스트 하기 위해서 며칠간을 만들었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의 설명과 떠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만에 벌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온 거야. 그지? 우리는 사실 이거를 클리어를 하지 말고 저장을 하면 되지.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my getdig을 하잖아. 루프를 계속 돌지. 자 이때 우리가 필요 없는데 디버깅을 하느라고 몇몇 개의 줄들을 추가를 했지. 그래서 맨 처음에 다운로드 이거 필요 없고 시간 재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DT 스탬프도 필요 없고 로그에 이거를 더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 그지? 자 스트링 빌더에다가 우리는 다 저장을 하니까 컨트롤 KC 그 다음 SNU 라인은 SB 라인에 이렇게 돼 있고 용법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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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딱 하는데 어펜드 이걸 이제 스트링 빌더에다 넣을 거지. 자 스트링 빌더 잠깐 스트링 빌더 나중에 하자. 잠깐 컨트롤 KU 지금은 피곤해가지고 스트링 빌더에다 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 저기고 일단은 텍스트 박스에다가 넣고 그거를 단순히 저장을 시켜버리자. 자 여기서 보면 텍스트 박스를 클리어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없을 거야. 여기네. 자 로그 부분을 클리어하는 거를 하지 않을 거야. HTML에 이거 추가하는 거는 추가를 아예 안 할 거야. 어펜드 텍스트를. 스트링 빌더를 이걸 이렇게 썼었구나. 이거 안 할 거야. 로그에다가 딱 저기만 남길 거야. 이 내용들만 로그에다 저 내용들만 남긴다. 자 F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스터디한 결과가 쭉 더해지고 자 여기에서 아까는 뭐 단어 치고 하면 이걸 클리어를 했는데 클리어를 안 할 거야. 클리어 하면 여기에 이어져서 이렇게 써진다. 그지? 이걸 왜 했을까? 당연히 벌크 테스트를 하려는 거지. 컨트롤 V 누르면 스타디 쭉 있고 스타디에 대한 예문 있고 뭐 수거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이렇게 쭉 있다.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컬럼 헤더를 만드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 잠깐 컬럼 헤더 만드는 게 여기가 아니라 자 이것을 컨트롤 X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서 해주는 F. 자 그리고 대망의 벌크 테스트
15개 정도만 먼저 해보자. 컨트롤 V. 고. 메모리 올라가는 거 봐, 이거. 이게 지금 파일들, 이게 텍스트가 장난 아닌 게 많이. 잠깐, 프리했어? 디스포즈했어? 웹브라우저? 나 웹브라우저 디스포즈했냐? 겟띡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네, 지금 보니까. 지금 연락에 웹브라우저 생성시키고 디스토리를 안 하니까 저런 거 같은데? wtemporal dispose를 했어야 돼. dispose 부분이 없어.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자, 일단은 끝났고. 그럼 고치면 되는 거고, 뭐. 한 줄만 쓰면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수거, abandon, 수거, abandoned, 그지? 수거, 에이 뭐, abandoned 단어, 그리고 여기가 수거, about,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수거니까 없는 거고 잘 가져오는데? 자 여기에서 비면 절대 안 되는 게 뜻이야. 뜻부분, 뜻부분은 비어 있다면 이거 수거. A a dime dozen. 이게 뜻을 못 가져온 거야. 자 이런 걸 지금 찾아내야 돼. 이게 아마 last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거 아마. 자 여기 보면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고 그래. 자 어쨌든 잠깐만 디스포즈부터. 그건 명백한 문제야. wtemp. 자 이 루틴을 빠져나갈 때 웹브라우저 템프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 그게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자, wtemp. 옛날에 이 dispose가 잘 안 먹었었어. 웹브라우저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된다 그러더라고. 자, 여기서 dispose 어디서 하지? 여기서도 안 했었네. 이전 버전에서도 급하게 만들다가 안 했었나 보다. 자, 그럼 확인. 소스의 5.3 버전에서는 디스포즈 했었지. 그랬을 거 아마. 옛날엔 이렇게 다 넣어놨었지, 그치? 끝내줬었다, 진짜. 어휴, 저걸 어떻게 했을까, 진짜. 디스포즈.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텍스트 로그에 어펜드 텍스트라 했는데 이것도 텍스트 박스에다 어펜드하는 게 꽤 느려. 컨트롤 KC.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system.io.file.append.all.text 어디다? dict.text라는 파일에다가 무엇을 이것을
이것을 더하였는데 콤마 인코딩을 UTF-8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 append니까 자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텍스트 이거 여기서도 이거 그지 지금 세 군데에서 하나 자 일단 수고했듯 수고했듯 그다음에 얘는 뭐야 예문했듯 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거 맞아 그리고 이거는 수고했듯 오케이 자 세 군데네 세 군데 확실히 세 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텍스트 박스 어펜드는 가리고 자 여기에서 어펜드를 시켜준다 무엇을 얘를 그래서 콤마 인코딩은 UTF-8로 이렇게 이거를 콤마 인코딩은 디폴트 아예 UTF-8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서 올바른 용법 해서 콤마 인코딩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빈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소스 테스트 아니야 5.41 자 여기에서 스터디 한번 만들어 점 텍스트 그지?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아 요렇게 가져왔네 그지? 이쁘게 가져왔네 컨트롤 AC 엑셀로 가보고서 오케이 잘 가져왔고 자 닫고 지우고 자 스터디 테스트 텐드 투 이렇게 와서 시작 세 개 단어를 하겠지 텐드 투 다 끝났네 자 이거를 열어보면 엑셀로 가져가 보면 세 개 단어가 다 들어가 있겠지. 자, 여기 내가 찾은 단어면 그거 안 썼네. 그거 나중에 쓰면 되고. 스터디, 스터디에 대한 수거, 테스트, 테스트는 수거가 없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야, 요거 벌크 테스트 반드시 해봐야 돼. 우리가 몰랐던 사항들이 몇몇 개가 튀어나온다고. 테스트. 이거는 퍼스트 어쩌고 했을까 아마 수고가 빠졌다면 아 여기 put somebody 어쩌고 이게 없는 거야 그지? 텐드 투는 여기 수고들이 있고 오케이 이건 맞고 자 일단 요거를 당연히 뭐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 사소한 버그가 있겠지만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자 그래서 Shift F. 자 여기 F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 R F 딕 여기서 옥스퍼.
3000. 컨트롤 V. 자, 테스트. 워크 테스트까지 완성. 메모리 상태 보고. 디스포즈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아, 굿. 자, 한 4시간 정도 했나? 4시간 정도 연속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지간 이것으로서 5.41 버전으로 한 큐에 켠 김에 완성까지, 켠 김에 벌크 테스트 완성까지 한번 쭉 해봤어. 그리고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가장 빠르고 쉽게 만들었다. 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지, 그 직전 단계까지 이제 온 거야. 엊그제, 그저께 고민하던 그 상태로 돌아갔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쉽고 부드럽게 잘 짰지. 이 벌크 테스트를 하면은 뭐 빠진 것들이 몇몇 개가 보일 거 아마. 그걸 이제 보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3000개 정도, 3800개 정도의 단어를 가져왔을 때 파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을 핸들링 하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그걸 파악을 해서 폴더별로 저장할지, 통짜 파일로 저장할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할지, 아니면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쓸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겠어. 프로그램의 완성, 개발 진척도를 얘기를 하자면 대략 한 15% 정도가 끝난 거야. 그러면 아니 아빠 여태까지 한 게 뭔데 15%야? 그게 아니라 완성도를 봤을 때 그런 거고, 각각을 4등분을 했을 때 다 완성도가 15%란 얘기지. 그럼 15 곱하기 4 하면 거의 한 60% 정도 됐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그 각각 만든 부분들, 퀴즈 게임 하는 거, 데이터 마이닝 하는 거, 통계 내는 거, 그래프 내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통합을 하나 해야지. 그게 또 시간이 걸릴 거다 아마. 자,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다 만들었어. 만든 건 사실 이틀 만에 다 만들었지. 그걸 좋게 만드느라고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던 파일로 저장할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지, 로컬 DB로 저장할지, 아니면 웹 서버에다 올려놓을지, 아니면 USB에서 폴더별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지, 이거저거를 테스트를 해보겠어. 오케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수고했어.